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권좌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며칠 전에 이제 우마님과 함께 찍은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제 채널을 또 구독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구독자가 또 늘고 하니까 기분 좋은데 좀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콘텐츠 자체가 좀 심심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전갈을 좀 구매했는데요, 이게 아마 주말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이제 발송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다음주쯤에 이제 올라갈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전갈 먹방 좀 기대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갔던 영상들 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체리본 장소의 특산종이죠,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입니다. 지금 조금 이제 금빛이 좀 벗겨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개체는 이제 좀 노충이거나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진짜 크기가 큰 친구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완전 떡대있고 더 멋집니다. 소형개체인데도 엄청 예쁘네요. 자, 여러분 로젠버기 암컷입니다. 이 개체는 습기를 먹어서 지금 검은색이 됐다고 합니다. 와, 진짜 근데 엄청 새까매요. 그냥 로젠버기인데 흑화된 로젠버기. 이야, 여러분 여기 밀리패드가 있는데요, 처음에 뱀인 줄 알았어요. 이거 무슨 뭐 밀리패드 이렇게 커? 제 손바닥 요만한데 무슨 밀리패드가 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기대온 장수풍뎅이가 이렇게 수컷 두 마리나 날라왔습니다. 둘 다 이제 레드기어고 이제 장갑개체들인데 엄청 예뻐요.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민물개가 있어요. 무슨 산에 개가 사는데요? 진짜 신기합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고 진짜 작아요. 엄지 손톱만한데 귀엽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마귀가 나왔어요. 사마귀. 와, 이거 낙엽사마귀 종류인데 지금 밤에 먹이사냥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하러 나온 것 같아요. 암컷개체 같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특이하게 생겼고 제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사마귀처럼 생겼습니다.